앞으로 수입식품의 위해 정보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통관 단계 검사 체계 혁신을 위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실사부터 통관, 유통 단계 정보 등을 연계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분야별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 시스템은 크게 위해 정보 수집, 분석, 자동화 수입자에게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위생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 정보 수집, 분석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수입 검사에 반영하는 위해도 기반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실사, 유통 단계 등 수입식품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영업자가 해외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식품과 관련된 위해 정보, 제조업소, 국가, 원재료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자가진단 서비스 기능도 제공합니다. 수입신고 시 첨부되는 외국 발행 위생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 적용되면 위해 우려식품의 수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걸러냄으로써 민원 편의 및 행정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며 부적합한 수입식품의 회수, 폐기, 반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